천전불사 천명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축년에는 원하시는 것들 모두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양띠분들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예. 양띠분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양띠들은 좀 성격이 좀 급하고 메마른 성격을 가지고 참을성이 없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양 결혼을 해서라도 배우자들하고 이혼수가 많이 듭니다. 이혼수가 많이 되고 이제 그 노력에 따라 가만히 있는 성격이 뭔데요. 발발을 그 당기고 그 자기 머리를 찾으러 당기는 성격인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먹을 게 풍부하다고 보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지를 않나라고 봅니다. 양띠들이 대체로. 예.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 건데요. 예, 예. 양띠분들 31살 신미생분들 예.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미생들은 나이가 나이지만 31살이 같으면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기가 아직까지 꽉 찬 사람도 있을 것인데 신미생 양띠들이 그 결혼하는 운세가 들었다 해도 결혼한 사람들 실패할 확률이 많고 신미생 양띠가 43살 김희생분들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희생 운생도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보는데 개중에 나이에 따라 조금 내리막길을 솟지를 않나 내리막 운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인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금전운은 따른다고는 하지만 금전운도 나가는 운세가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한테 빌려준다든지 보증을 쓴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래를 조금 안 하고 조금 참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금전을 네. 주머니에다 꽉 넣고선 네. 들어오는 말아야 되겠네. 그래 들어오는 금전은 절대 나가면 내 돈이 안 되니까 네. 나가면 내 것이 안 되니까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금고에 딱 재놓고 내가 필요하는 것만 쓰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은 예를 들어 사람을 빌려준다 하든지 보증을 쓴다 하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55세 정미생분들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55세 정미생 운세는 네.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중반이 넘었잖아요. 네, 네. 잘 나가고 금전운도 풍부하게 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 그나마 몇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운세가 있거든요. 안 좋은 운세 있었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정미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대성공할 운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성공하고 좋다고 봅니다. 예. 뭐 문서나 예. 금전이나 애정 예. 모두 좋다고. 예, 금전이나 애정운도 다 좋다고 괜찮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67세 을미생분들 운세 어떨까요? 67세 을미생이 성격이 급합니다. 예,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고 가만히 있다가도 참으면 될 거를 참지를 못하고 팍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거든요. 피해를 보는데 그것만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자제를 한다 보면 배필도 안 놓치고 잘 살아갈 건데 내가 욱하는 성질에 참지를 못하니 그 배필을 잘 놓치고 또 금전운도 놓치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은 원래 금년부터는 초년부터 말고 또 말년에는 괜찮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은 좋으니까 조금 예. 참을성을 가져라. 예, 참을성이 없어서 참을성만 가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띠 하면은 예. 이제 일반인들은 되게 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은 양 머리에는 뿔이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예예. 하시더라고요. 예. 가끔 들이받는다고. 예예. 그러기는 그래 양머리 양은 성품은 다 온순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나 우리 신에서 봤을 때는 양띠가 뿔도 뿔이지만 욱하는 성질이 진짜 문제거든요. 욱하는 성질이 문제고 참을성이 없다. 참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성질이 화가 나고 하더라도 들이받지 말고 좀 참을성만 진득하니 참을성만 가져주면 좀 좋을 건데 참을성이 없으니까 항상 피해를 보죠. 지금까지 양띠 네. 신년 운세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